반갑습니다. 더 페엄의 김준호입니다. 이제 우리 그 강화도주하고는 넘어갈 건데, 넘어가기 전에 문제 좀 풀어보고 이제 강화도주하고로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 이제 30페이지 한 페이지 펼쳐보십시오. 흥선군 대원군과 관련된 문제 좀 풀고 있습니다. 1번,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책이 아닌 것은 사창제, 맞아요, 들려요? 사창제 맞죠? 예. 그 환국의 배당을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상평창에서 실시하던 환국 업무를 사창 민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 통편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요거는 이제 대전 해통이랑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안동 김씨 등 세도 가문을 축출하였다. 요건 어때요? 예, 그 흥선대원군 개혁의 핵심이죠.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잠시만요. 원납전과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요것도 맞고, 대전 통편이 아니라, 저도 이제 헷갈렸네요. 대전 해통, 2번. 대전 통편이 아니라 대전 해통이죠. 대전 통편은 바로 정조권입니다. 이렇게 착각을 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 흥선대원군이 다음 개혁을 추진한 공통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양전사업과 호포제 실시, 그리고 사창제, 요런 일련의 개혁을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국방력 강화, 국방력 강화랑은 상관이 없죠.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자 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세도 정치의 타파. 근데 질문에서 보니까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죠.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하죠.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양전사업, 호포제, 사창제 실시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이 문제는 완전 치열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 1번은 완전히 틀리는데, 2번은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번, 국가 재정의 확보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사창제 같은 경우는 국가 재정 확보랑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뭔가 연관이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삼장의 문란을 바로잡고자 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뭐가? 딱 보니까 양전사업이 바로 그 뭐예요? 전정, 호포는 군정, 사창제는 환곡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삼정의 문란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네요. 이런 문제는 정말 이제 좀그 까다롭게 나왔네요, 요거는. 그리고 이제 3번 들어가겠습니다. 보기에서 보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인물은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와도 용서하지 않는다. 하물며 소원은 우리나라 선현에게 제사를 지는 곳인데 어찌 이런 곳에 도착이 숨는 곳이 되겠느냐. 요게 이제 바로 유명한 대개 사료로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소원을 갖다 철폐하려고 했죠. 그 소원 철폐와 관련된 사료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소원을 갖다 철폐하니까 전국에 유생들이 있죠. 완전히 개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소원 다시 살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흥선대원군이 그 유생들을 갖다 전부 쫓아버리는 거예요. 쫓아버리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소원이 백성들을 갖다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랄까 이제 결단코 소원을 갖다 해산시켜, 아니 뭐랄까 철폐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되고 흥선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른 것은 우리 이제 그 틀린 선지들이 보면 전부 전근대 인물이에요. 예. 하지만 우리가 얘들을 갖다 모른다고 해도 정확하게 이게 흥선대원군이라는 것만 알면 풀려요. 그러니까 3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원 철폐할 때한 말이다. 실제로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 문제는 여러분이 100%를 몰라도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이 좋을 때는 있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25%만 정확히 알아도 답이 나오는 거고 있죠. 그리고 75%, 그러니까 4개 선지 중에 3개를 갖다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이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답. 여러분이 그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75%의 지식만 완비하고 있다면 있죠. 무조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3개를 알면 하나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몰라도 우리 무조건 정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3개 다 틀렸다. 그럼 4번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2개는 틀렸고 하나는 맞다. 그러면 두 번째 게 정답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내용이 아닌 것은 백성을 위하여 소원을 장려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소원을 철폐하였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47개만 제외하고 있죠. 전부 철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포를 양반하기도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요건 어때요? 맞죠?
그다음에 비변사 폐지 의정부 기능 강화 어때요? 요 바꿔 나올 때 많아요. 의정부 기능 강화 폐지 의정부를 폐지하고 비변사를 강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세도 가문의 임무를 몰아내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였다. 충분히 그럴 법하죠. 그다음에 이제 5번 백성을 해치는 자는 또 나왔네, 또 나왔네. 그러면 이제 흥선대 원군이죠. 1번 총룡청 등 5군령을 설치하고 비변사 기능을 강화했다. 맞아요, 틀려요? 비변사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 다음에 호포제 사창제를 실시하여 민생을 안전, 맞죠? 그 다음에 반개수록저술, 이것도 이제 정근대 인물이요. 현량가 실시, 이것도 정근대 인물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흥선대원군의 업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있죠? 3번, 4번은 그냥 엑스트라예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여러분 시험은 정근대를 안 다루기 때문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전제왕권 강화 정책에 대한 강화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창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뭐죠? 황복제를 실시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다 들어본 건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황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실시한 거예요. 정답이 1번. 그 다음에 통치체제의 정비를 위해서 대전해통과 육존조례 등의 법전을 정비하였다. 해통 맞죠? 그 다음에 인재양성 당연히 이런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개혁군주 나름대로 이제 개혁가인데 조선 3대 개혁가 중 하나로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실 위엄을 가시하기 위해서 경복궁 중건 요것도 맞는 거죠. 정답 1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 유생 양반들의 저항을 받은 것으로 묶여진 것은 딱 보고 있죠. 양반들이 싫어할 만한 거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포법 이런 거 양반들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이거 원래는 양반들은 군포를 안 내는데 이제는 양반도 같이 내게 된 거죠. 양반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 부하는 양반 좋아요 싫어요? 이거는 양반이 아니라 세도 가문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전 정비는 양반이랑 직접 관련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군부도 양반이랑 직접 관련이 없어요. 양반은 사림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호법법 실시 소원 정립 양반 싫어요? 좋아요. 소원이라는 게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갖다 철폐한다는 거는 양반들의 어떤 이제 기반을 갖다가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번. 경복궁 중건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화폐로 물가 폭등의 원인이 되었다. 뭐예요? 그러니까 당백전이죠. 경복궁 중건을 위해 강제로 거둔 기부금은 뭐예요? 원납전. 정답 2번으로 갑니다.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순으로 나열한 것은 여러분 제가 저 병신할 때 엄청 유치하다고 그랬죠. 저런 걸 갖다 애월하네.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미국의 강화도 침략을 우리 바꿔서 말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죠. 신미양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선교사 처벌은 바꿔서 정식 명칭으로 하면 뭐예요? 병임박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국에서 각지에 척합위를 설립한 거는 언제예요? 우리 척합위 좀 어렵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만든 제작한 시기와 건립한 시기가 다르다고 했죠. 병인양요 때 제작해서 그 다음에 신미양요 이후에 세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신미양요 이후가 됩니다. 한성군 부대는 언제 하려고 합니까? 한양 어제 모함 조병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병인양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오페레트 도굴 사건은 사이에 끼어 있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일 앞으로 빠지는 게 병인박해 니은. 그 다음에 이제 기욱이 맞아요? 디귿이 맞아요? 기욱 디귿. 기욱 디귿. 지금 디귿이 먼저 가야죠. 디귿 한성군 부대 이게 병인양요. 기욱은 신미양요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답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맨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뭔지 딱 보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려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갈리지 않습니까? 그럼 기욱 디귿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빨라요. 그러니까 근데 공부를 할 때는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다 보면서 이거 순서를 다 한번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기 사실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이건 바로 조, 병, 신
기본 문제예요. 앞에 문제는 좀 고난도 문제, 요건 좀 기본 문제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11번 병인 양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랑스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정확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성근 양원수 프랑스 격파 맞죠? 얘들 겁 없이 올라온 거를 갖다 매복하고 있다가 격파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군은 외규장각 도서와 많은 보물 약탈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상선 제너럴 쇼모노 그를 불태워 또 침몰시킨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이건 어때요? 제너럴 쇼모노는 어느 나라 상선이에요? 미국 상선이요. 예. 병인 양요는 원인이 뭡니까? 병인 박해요. 병인 박해.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12번. 척화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외세 성격의 동학 농민 운동과 같은 목적으로 가진다. 척화비가 대충 어떤 내용이요? 서양 오랑캐들, 서양 사람들 오면 싸우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반외세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을 아직 안 배웠는데 요게 이제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반봉건. 두 번째가 반외세.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반외세적 성격은 척합이와 일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발생되고 난 후 일본 측의 요구로 모두 철거되었다. 이거는 조금 까다로운 선지예요. 그러니까 예, 까다로운 선지. 일단 세모 쳐놓고 있죠. 병인 양요 발생 후부터 만들기 시작하여 신미 양요 전에 건립되었다. 이건 어때요? 앞에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병인양요 발생 후부터 만들기 시작. 요건 맞죠? 그러니까 제작. 신미양요 전에 건립되었다. 이거 어때요? 신미양요를 갖다 치르고 나서 완전 얘들이 자신감 만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건립하는 거예요. 4번이 명확하게 들렸죠? 그 이제, 요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배울 주제는 이제 일청일러일이라 있지 않습니까? 일청일러일. 예. 바로 이제 일본이 처음 우리 문을 갖다 여는 거예요. 일본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있죠. 일본의 주도하에 우리가 이제 문을 여는 그 개항의 가장 초기입니다. 초기. 요 시기 때 있었던 사건이 이제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강화도 조약, 두 번째 사건이 수신사입니다. 수신사. 그 다음에 이제 배경 그 중에서 잠시 이제 강화도 조약을 우리가 먼저 다룰 거예요. 그 강화도 조약의 이제 배경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흥선대원군이란 보수적인 세력이 있죠. 보수적인 세력이 물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들인 고종한테 이제 권력을 갖다 탁 물려줬는데 이 권력을 갖다 장악한 사람 누구였어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인 민비예요. 민비와 민씨 일파들이 권력을 갖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민비가 이제 초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오픈된 그 성향을 갖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민비를 갖다 중심으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갖다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비가 이제 집권을 하고 나니까 통상계파들이 이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통상계파는 우리도 이제 문 열고 통상을 하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서양과 예. 거기다 이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는 것도 운요 사건. 요 동그라미 쳐주시고 있죠. 이건 뭐냐면 일본에서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비가 집권을 하면서 있죠. 조선이 이제 문을 열 것 같아. 그 문을 여는 대상이 자기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와서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강화도 앞에 와서 알짝알짝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민비가 불러서 이제 야 우리랑 한번 이제 그 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 한번 교류를 시작해볼까 요럴 것 같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알짝알짝 했는데 반응이 없어. 얘들이 이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있죠. 얘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던 거예요. 우리 그 뭐 영해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딱 조준 사격을 한 것도 아니고 있죠. 강화도에서 조준 사격을 한 것도 아니고 위협 사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 우리 영해니까 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위협 사격에 대한 대가로 있죠. 운요가 이번에는 조준 사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이 배가 바로 영국 배거든요. 그게 우리보다 포 사거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딱 조준 사격을 해서 우리 포진을 갖다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운요 사건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피를 갖다 입힌 거예요? 일본이 우리에게 피를 갖다 입힌 거죠. 근데 일본이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먼저 사격하지 않았냐면서 우리가 우리 일본이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상하든지 아니면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문 안 열어주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갖다 물어서 조선에 이제 조선이랑 이제 전쟁을 하겠다 하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운요 사건. 근데 이때 이미 민비는 문 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차피 문 열 거 쟤들 뗐으니까 그냥 문을 열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약을 맺은 게 강화도 조약.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교예요. 조일수호조교. 이 강화도 조약의 특징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일본 애들이랑 맺었죠. 얘들이 얍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지네가 손해보는 조약 같은 건 안 맺죠. 그러니까 예. 이제 불공평하게 조선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런 조약을 갖다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근대적 조약을 맺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 일본 애들 하자는 대로 가다 보니까 불공평 조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공평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가장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갖다 우리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강화도 조약은 크게 있죠. 원래 강화도 조약 원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 본문이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요 조약을 갖다 맺으면서 되게 좀 급하게 맺어서 경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들을 갖다 정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 곧 만나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 무역과 관련된 부분을 갖다 조약을 맺자 하면서 뒤로 조금 미룬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불옥과 무역 규칙이에요. 근데 거의 같은 해에 이루어지고 본문에 이런 조약을 맺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요거를 갖다 한 세트로 보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본문 어떤 내용이 있는가? 1항에 보면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 나름대로 괜찮은데 일본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갖다 세워줬네. 아,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조선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준 거는 있죠. 일본의 이익을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조선을 장악하고 싶은 데 있죠. 그 조선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 두 개가 있어요. 누구누구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통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선의 종주권을 행사해 오던 청나라와 그리고 새로운 강국인 새롭게 이제 조선과 국경을 접하게 된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전통적으로 조선의 종주권을 행사하고 있던 청나라를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청과 조선의 관계를 갖다 단절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부산 외 두 개 항구로 갖다가 열자 이런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원산 인천이 열립니다. 원산 인천. 근데 뭐 이제 그 사료 같은 데 보면 뭐 부산에 두 개 항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주요 내용 불평등 조약 뭔가 이 조약이 불평등하다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등한 내용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해안 측량권 영사 재판권 이런 게 있습니다. 해안 측량권은 뭐냐면 우리나라 연안 그 조선의 연안의 바다 그 물길 같은 거 있죠. 요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요. 원래 자기의 해안은 누구만이 측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만 우리의 조선의 해안은 조선인만이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일본 애들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측량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이랬을까요? 이순신 트라우마예요. 이순신 트라우마. 일본이 조선을 임진왜란한테 이미 한번 먹을 뻔했었죠. 그러니까 근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순신한테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2의 이순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이순신한테 23전 23패를 하는데 그 이유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의 물길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잘 몰라가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번엔 조선의 바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해안 측량권.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은 치외법권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서 범죄를 지르면 이 사람들을 갖다 처벌할 때 있죠. 일본의 법으로 처벌해요? 한국의 법으로 처벌해요? 국제법에 의하면 있죠. 속지주의라 해서 그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속하는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외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 영사가 일본인을 갖다가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일본인 처벌하면 제대로 처벌할까요? 안 할까요? 제대로 처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 일본 사람들은 이제 처벌받지 않겠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영사재판권, 지혜법권 이런 건 이제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암기를 하는 게 부산, 원산, 인천을 갖다가 순서대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부산만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산, 인천 이런 순으로 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실 때 이렇게 암기하세요. 부원인, 부원인. 두 번째 원인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강화도 조약을 갖다 떼게 맺고 싶어 했는데 그 두 번째 원인이 그 세계 항구를 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원인.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었던 첫 번째 이유는 청나라를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부원인이란 세계 항구로 갖다 개항하는 게 일본이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을 맺었던 부원인, 두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부산, 원산, 인천이 보시면 각각 일본이 이 항구들을 갖다 원했던 이유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여기죠. 일본이 여기 왜 열어달라고 했을까요? 일본이랑 가깝죠. 그러니까 예, 교육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개항기 때 우리나라한테 쌀을 갖다 원해요. 쌀을 먹을 것들을 원합니다. 곡물 같은 거를 갖다 그 곡물들을 갖다 빼가기 위해서 부산을 열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원산이죠. 원산. 원산은 왜 열어달라고 했을까요? 이쪽은 예, 이쪽은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러시아. 그 당장의 일본의 가장 큰 적은 청나라예요. 근데 잠재적으로 가장 강력한 적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갖다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기지로서 원산을 갖다 열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천이죠. 그러니까 인천은 왜 열어달라고 했을까요? 바로 정치적 목적입니다. 서울이랑 가깝죠. 그리고 일본이 이 인천을 갖다 열어놓은 거를 갖다 나중에 정말 유용하게 써놔요. 청나라랑 전쟁할 때, 러시아랑 전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정말 얍삽하게 먼저 경복궁부터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왕과 왕비를 갖다 딱 잡고 전쟁을 스타트하는 거예요. 이게 왜 유리해요? 왜? 전쟁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왕과 왕비를 갖다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물자와 군대 같은 거 지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지네 홈그라인드에서 전쟁을 하듯이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됐죠. 예, 그 일본이 이런 원인에서 세계 항구로 갖다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부원인, 부산은 경제, 원산은 군사, 인천은 정치. 일본 애들이 정말 무서운 애들이죠. 그러니까 옆집에 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 만나보면 정말 예절 바르고 있죠. 정말 친절하고 정말 이제 호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본이란 나라는 있죠. 우리 역사에서 보면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혹 경제와 관련된 두 개 있죠. 조약이 바로 연달아서 이제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혹에는 들어있는 게 뭐 일본 앞에 사용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개항장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거예요. 간행이전 심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 항구를 열어준다고 했죠. 그 항구에서 일본인들이 움직일 수, 일본 상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딱 10리라는 거예요. 10리면 어느 정도 거리예요. 별로 안 멀어요. 그러니까 3km 정도 됩니다. 4km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내지 깊숙이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요. 아직 못 들어갑니다. 개항장 주변에서 놀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백리로 확대됩니다. 서울까지 들어올 수 있게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무역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산무예요. 무역 규칙이다 보니까 산무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관세, 무제한 곡물 유출, 무항세, 항구세 없고 있죠. 곡물 무한대로 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세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관세라는 게 없다는 거. 무역 규칙.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이 이제 불혹과 무역규칙이라는 경제와 관련된 조약들을 갖다 추가적으로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혹은 나중에 숙약으로, 무역규칙은 나중에 통상장정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예, 바뀝니다. 한 번씩. 그러니까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가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제 강화도 조약의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맺어진 경제적인 조항인 불혹과 무역규칙, 요까지 이제 잘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본이 주도하던 첫 번째 마디 있지 않습니까? 생겼던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김홍집의 2차 수신사. 김홍집의 2차 수신사는 시험의 독자적인 주제는 아니에요. 얘는 이것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강화도 조약급으로 중요하게 대접을 받냐면 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수신사면 뭐랄까 이제 사절로 이제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로 파괴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은 일본에 파괴된 다음에 있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그 돌아와서 했던 얘기들 있죠. 돌아오면서 가지고 왔던 것들 이게 조선 사회를 갖다 바꿔놓는 거예요. 원래 우리 강화도 조약 때까지만 해도 문을 갖다 열긴 열었는데 실질적으로 근대 문물들을 갖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문만 딸랑 형식적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태에서 김홍집이 일본에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김홍집의 여파에 의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서구 문물들을 갖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예. 서구 열강들이랑 조약을 갖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거 자체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여기에 파급 효과들 있죠. 얘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일본과 가지고 있죠. 원래는 우리 앞에 보시면 그 무역 규칙에서 산무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이제 무관세 있지 않습니까? 예. 관세를 갖다 없이 했는데 이게 조선 좀 아쉬웠던 거예요. 그 관세 조항을 어떻게든 얻고 싶어가지고 김홍집이라는 그 되게 이제 말빨 좋은 사람을 갖다 일본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김홍집이 일본에 갔는데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김홍집이랑 그 관세 조항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얘기하기 싫겠죠. 지네한테 유리한 조항이니까 안 하고 있죠. 김홍집을 갖다가 일본 구경을 갖다 시켜준 거예요. 일본 구경. 특히 이제 일본에 뭐를 구경시켜줬냐면 일본 내에 들어왔는 있죠. 서구의 근대 문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김홍집은 이걸 보면서 이제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김홍집이 이제 그걸 갖다 한참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다음에 두 가지 이야기 못하려 갖다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작은 이야기 못하려, 큰 이야기 못하려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작은 이야기 못하려, 간단한 작은 이야기 보따리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은 이야기 보따리가 바로 조선책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청나라에 있는 있죠. 청나라에 있는 황준센이라는 있죠. 아, 청나라란다. 일본에 있는 황준센이라는 청나라 외교관이 쓴 책이에요. 뭐에 관한 책이냐면 있죠. 조선의 외교 전략에 관해서 쓴 책이 조선책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 조선책 이야기는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란 나라가 무섭다는 거예요. 요 나라를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있죠. 연미국, 미국과 연대하라.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런 내용들, 친중국, 결일본 이런 내용들 다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중국과 이미 친해요? 안 친해요? 이미 친해요. 일본과 이미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견제하려면 미국이랑 연결해라. 요게 조선책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왕, 고종이라든지 민비 같은 사람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았겠죠. 반발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수적인 우리 유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야, 어떻게 양키들, 뭐냐,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들한테 우리가 문을 여느냐 이러면서 반발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자, 조선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민비와 고종들 있지 않습니까? 고종은 결국 문을 갖다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있죠. 처음으로 서구 열강과의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조선책략의 결과, 조미수호통상조약. 그러니까 미국과 맺은 조약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맺은 조약. 이거 워낙 중요한 거라 가지고 세부 내용까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갖다 중재해준, 알선해준 사람이 청이라는 거예요. 약간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상식이에요. 아니 청나라는 지금 청이 우리나라 주도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종주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청나라가 있죠. 서구 열강에 조선을 갖다가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걸 보고 아, 청나라가 왜 그렇지? 아니 드네랑 제일 친한데 왜 이상한 애를 갖다 소개시켜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청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열강들한테 다른 나라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얘기를 갖다? 조선이는 나라는 나의 똘만이기 때문에 내가 소개를 시켜줘야지만 외교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런 의도로 청이 알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내용상의 특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있죠. 특이한 조항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나?
치외부권은 우리 일본과의 조약에서도 맞죠. 모든 나라의 조약에서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요. 체국대우, 체국대우. 우리가 미국에게 체국대우를 주게 됩니다. 체국대우. 이건 뭐냐면 있죠. 미국 너를 우리의 외교 상대 중 최고로 대우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가능한 좋은 걸 갖다 최대로 많이 줄게. 동시에 앞으로 내가 다른 나라랑 외교를 할 때 걔한테 너한테 준 것보다 더 좋은 걸 준다며 그거 나중에 너한테도 줄게 이럴 거예요. 정말 최고죠. 그러니까 예, 요런 걸 갖다 미국한테 줘요.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일본한테도 안 줬던 거로. 예.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를 갖다 줬다면 있죠. 그 대가도 뭔가, 대가로 뭔가 우리가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대가가 바로 거중조정이에요. 거중조정. 관세조항도 받았는데 요거보다 핵심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거중조정. 거중조정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있죠. 한미 그 상호방위조약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우리가 미국 도와줄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예. 미국이 우리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로 갖다 받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체국대우로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미국이 있죠. 체국대우로 갖다 체국대우로 한다. 거중조정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 일본한테 우리를 갖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는 결국 있죠. 믿을 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우리의 관계 괜찮죠. 나름대로 이제 미국은 우리의 그러니까 우방 뭐 혈맹이라도 부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미국이 우리를 갖다 도와주는 건 미국이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군사적 기반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기반을 가지는데 우리나라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이제 동아시아에 관심이 없어졌다. 혹은 이제 뭐 그 우리 동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우리가 필요 없어졌다. 그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되게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거중조정을 갖다 받았지만 나중과 미국이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조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고 있죠. 동시에 체국대우라든지 거중조정 같은 굵직굵직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작은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큰 김홍집이 가지고 와서 풀어놨던 큰 얘기 보따리, 여기로 이제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김홍집이 가지고 온 큰 얘기 보따리는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 가서 보니까, 일본에 들어와 있는 서구의 근대 문물들 있죠. 정말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있죠. 얼른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종이 이 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해서 기구로 갖다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통리 김우암은. 통리기무암이라는 기구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근대문물을 갖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12사는 뭐냐면 통리기무암은 산하단체예요. 밑에 있는 단체.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손발을 갖다 달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통리기무암은 한 세트입니다. 요 둘이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가장 시급한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일. 예, 이제 우리가 주변의 강국들 사이에서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문을 갖다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나라를 뺏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강력한 국방력, 군제개혁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5군영이라는 90군대를 갖다가 2영으로 축소시킵니다. 5군영을 2영으로 축소시킵니다. 축소시켜서 나오는 돈이 있겠죠. 그 돈으로 별규군이라는 신식군을 만듭니다. 신식군, 별규군. 그리고 일본인 교관을 갖다 초빙해서 뭐 가르치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제개혁을 갖다 실행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급한 일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구 근대문물을 받아들이려면 있죠. 서구에 어떤 근대문물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 시찰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일본의 조사 시찰단 보냅니다. 예를 들면 원래 그 예전엔 예전 교과서에는 신사유람단이라 있어요. 신사유람단. 예. 왜 그랬냐면 조선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일본이라는 그 뭐랄까 이제 그 오랑캐 나라에 우리가 뭘 배울 게 있다고 시찰단을 보내냐 하면서 조선 내에서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을 갖다 몰래 보낸 거예요. 몰래 신사유람단 관광하러 간다고. 예, 그 암행어사 형식으로 몰래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조사시찰단.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사유람단을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사시찰단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선사, 이거는 청에 보내는 거예요. 청. 영선사는 좀 특징이 있는데 얘는 특별히 있죠. 무기기술을 갖다 배우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있죠. 한 2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갖다가 청나라의 텐진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기술을 갖다 배우는 텐진의 무기공장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배워온 거예요. 배워와가지고 나중에 가면 우리 이제 기기창이라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무기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빙사라는 게 있어요. 보빙사. 보빙사. 이거는 이제 미국에 보내는 겁니다. 미국에. 얘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얘는 조미소통상조약 맺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선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방 형식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보빙사를 보낼 때 얘도 비슷한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근대 문물 좀 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시태탄, 영선사, 보빙사를 갖다 한 세트로 정리하기도 해요. 순서는 이제 조사, 그 다음에 영선, 그 다음에 보빙사.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미소통상조약 이후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한번 문 열고 나니까 이제 좀 쉬워진 거예요. 여러 나라 이제 문을 갖다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로 갖다 우리 애울 필요 없이 우리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조약을 맺은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러프독 친구고 또 누구누구 친구라고 했어요. 미영일 친구라고 했죠. 아무래도 우리가 일본한테 문을 열다 보니까 일본 친구들한테 먼저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미국한테 열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열까요? 필연적으로 얘들 친구인 영국한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러프독이 나왔죠. 러프독. 예, 러프독 중에서 러시아와 프랑스는 뭔가 하자가 있어요. 예, 러시아는 가장 심하게 견제를 당하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 제일 심하게 견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얘는 좀 늦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왜 안 돼요? 뭐가 하자가 있어요? 바로 병인 박해, 병인 양요 이런 걸로 있죠. 천주교 때문에 조선과 관계가 안 좋아했던 거예요. 그 얘가 이제 맨 뒤로 빠지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는 독일이 제일 앞으로 빠지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이제 김홍집의 2차 순신상까지도 우리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연결해서 배우는 게 이제 두 번째 마디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그 통리화문, 기무화문을 갖다 설치해 가지고 있죠. 근대화를 갖다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아직 근대화를 진행한 것도 아니거든요.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군제개혁 좀 하고 그 다음에 서양에 뭐가 있는지 다른 나라에 뭐가 있는지 그걸 갖다 한번 보러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발이 바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실질적인 개혁은 뭐 있었어요? 바로 군제개혁이죠. 그러니까 이 군제개혁에 대한 반발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모군란.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군란, 이모군란을 갖다가 나중에 청나라가 진입하게 되거든요. 진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청으로 주도권이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 쉬었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쫙, 그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 풀고, 앞에 거, 우리 배웠던 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모군란 갑신정부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